프라텍 진동 미니 폼롤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불이 4개까지 들어오는 4단계까지 진동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진동 기능이 꽤 보기보다 좋습니다. 실제로 보면은 화면에 보이는 크기보다도 좀 더 작은데 그 크기가 딱 머리와 목 사이 부분이나 종아리 근육을 풀 때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. 특히 이제 복부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 근막이완을 많이 안 해보신 초보자 분들께서는 그 마사지 볼과 폼롤러 중에 폼롤러를 가지고 몸을 풀었을 때가 훨씬 더 잘 풀릴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풀어보는 것도 결국엔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가격대는 한 8만 9천원 정도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고 허벅지 앞면이나 내측을 풀어보시면 처음에는 너무 잘 풀려서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가장 풀면서 만족했던 부분은 하체 후면 쪽이고 뭐 종아리나 허벅지 측면 그리고 하체 측면이 항상 뭉쳐서 제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잘 풀립니다. 너무 심하게 아프지도 않게 잘 풀리는데 그래도 아프다면 수건을 한 장 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액티브볼 조그만한 진동 폼롤러 볼처럼 돌기가 나와 있는데 너무 아프지 않게 나와 있는 재질에서 약간 더 단단한 정도의 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살짝 아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폼롤러도 역시 진동이 강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해야 될 부위로 등이나 저렇게 지금 제가 누워 있는 것처럼 등을 대고서 단순히 그냥 누워서 팔을 위로 넘기는 것만으로도 그 진동이 주는 그 폼롤링과 그 근육의 긴장감을 저하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바쁜 일상에 지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초보자들은 이 진동 폼롤러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